여기는 구로 디지털역 근처에 있는 불량 깔끔한 원룸입니다. 아까 지금 현재는 지금 방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. 1000에 40도 되고 500에 45도 되는데 여기 임대인분은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걸 선호해서 만약에 방 하나가 1000에 40에 나가면 다른 하나는 500에 45로만 줄 것 같아요. 관리비는 보증금 1000에 46, 500에 51만원인데 만약에 500에 51이라면 한 만원 정도는 깎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방 크기가 조금 다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치수를 재볼게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2m70, 여기서 여기까지가 3m30이에요. 지금 건너편 방도 하나가 나왔는데 건너편 방보다 방은 여기가 더 큽니다. 방은 여기가 더 크고 방은 조금 한 10cm, 20cm 이렇게 큰데 이제 요 방의 장점은 방이 더 크다는 거고 단점은 신발장이 지금 따로 없어요. 신발장이 따로 없어서 여기다가 따로 신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에 여기나 창문이 없네요. 그래서 장단점, 그러니까 방이 화장실에 창문이 없고 신발장이 없지만 방이 큰 걸 선호할 거냐 아니면 방이 좀 작더라도 사실 작은 거 아니거든요. 근데 요 방이 원체 지금 커서 그렇지 그거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거기에 맞춰가지고. 그리고 요 공기청정기가 아까 그 방에도 있던데 이걸 옵션으로 주는 것 같아요.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빨래나 옷을 걸 수 있게끔 또 돼 있고 여기 요 정도면 A급으로 저는 봅니다. 이 정도 다른 데서 봤다면 분리된 공간 빼고 거의 양쪽에 3m 가까이 3m 넘고 하니까 이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.